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홍성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충남 홍성군 구학면 대정리의 토지를 소개합니다. 면적 1164제곱미터, 약 352평의 지목 대인 한 필지 토지인데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비닐하우스는 모두 정리하고 나대지 상태로 매매하는 조건으로 매매가는 평당 20만원, 전체 7,040만원입니다. 이제 화면으로 토지와 주변 풍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공에서 보니 추수가 끝난 논과 멀리 산자락 아래 벽정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추수를 마친 논 옆으로 마을을 통하는 길이 나 있고 맞은편에 야트막한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아래 길을 따라 길게 난 토지가 소개해드릴 토지입니다. 한 곳에는 비닐하우스 뼈대만 남아있고 한 곳에는 온전한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닐하우스는 정리해주는 조건입니다. 산자락 아래에 있어 평온한 느낌이며 도로보다 높게 자리 잡고 있어 활용하기 좋은 모양새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산자락 끝에 저수지가 살짝 보이고 올라오는 중간쯤에 우사가 보이네요. 우사는 약 150m 거리입니다. 길을 따라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띄엄띄엄 이웃집들이 보이는군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조용히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눈높이에서 살펴보니 전면의 마을 들녘이 펼쳐져 있는 반대편 산도 야트막합니다. 산 위에 철탑이 보이는군요. 직선 거리 약 370m 정도입니다. 철탑이 있는 산 너머에는 축사가 다수 있는데요. 직선 거리 약 650m 정도입니다. 현 토지에서는 산 너머 축사는 시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앞에서 언급했던 우사만 눈에 들어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이 전체적으로 야트막하고 능선이 부드러워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정도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는 자차 5분, 면사무소는 15분 거리입니다. 중고등학교와 군청, 역등 홍성 시내도 자차 15분 내면 접근 가능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15분 정도 거리네요. 낮은 산자락이 산면을 감싸고 있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이웃 또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걱정 또한 적습니다. 도로를 따라 긴 형태로 되어 있어 집을 짓고 나머지 공간은 활용하기 좋은 곳입니다. 지목이 대지이니 건축 허가에 대한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건축이 가능한 것도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홍성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텃밭 꾸리며 자신만의 조용한 기촌 생활을 꿈꾸시는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